뉴시스 2024년도 8월 5일자 기사네요. 중국 대만산 석유 수지의 한 산업 피해. 산업부 무역위 반덤핑 조사. 중 석유 수지 덤핑률 15.52%, 대만 18.52%, 한중 FTA로 무관세 5개월 이내에 예비 판정. 국내 기업이 중국 대만산 석유 수지로 인해 반덤핑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다. 5일 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 무역위는 지난 2일 중국 대만산 석유 수지의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의 유무 조사 개시 여부를 검토 발표했다. 신청인 코롱 인더스트리는 중국 기업과 대만 기업들의 덤핑률이 15.52%, 18.52%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중국과 대만 업체들이 국내에 저가로 석유 수지를 공급하여 피해를 입힌다는 것이다. 한국은 석유 수지의 기본 관세율이 8.05%를 적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내 사업한테는 관세율을 8.66%를 적용하면서 FTA 협정 때문에 다 무관세로 들어온다는 거죠. 다른 나라 건. 다만 한중 자유무역협정 FTA로 중국산 석유 수지 제품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다. 무역위는 조사 개시 후 통상 6 내지 10개월 동안 시간도 오래 되네요. 서면 조사, 현지 조사, 기술 서명회 등을 거쳐 무공정 무역 행위 여부를 판정한다. 그러면 6월 6개월부터 10개월 동안 이게 손해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러면 무역위가 불공정 무역 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수입 판매 중지 명령, 폐기 처분 등 시정 조치와 가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무역위 관계자는 신청인의 조사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은 조사 신청 자격이 있고 대표성을 충족하며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에 관한 충분한 증빙 자료 제출을 제출해 기타 조사 신청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맞다는 거죠. 덤핑 사실 및 국내 산업 피해에 대한 본권 조사를 개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금 덤핑으로 막 우리나라에 파니까 우리나라 지금 이런 경제를 또 어렵게 만드네요. 덤핑 중국산 대만산이. 나의 경제 코멘트는 한국은 석유 수지의 기본 그 세율이 관세율이 8.0%를 적용받아요. 우리나라 관세율을 8.0%라 우리 국내 산업한테는 8.0%를 관세를 받으면서 FTA로 협정한 중국산 석유 수지 제품이 무관세로 들어오니까 그들은 더 많은 이득을 남기겠죠. 그리고 여기는 값싸게 제공하겠죠. 우리나라에 우리 석유 수지 기업에 치명타를 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보니까 뭐 FTA 협정이 그렇다고 치면은 우리나라의 이 석유 수지에서도 좀8.0% 관세는 너무 과대하면은 이들과 그 경쟁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야 된다고 봐요. 국가에서 8.0을 좀 그것을 중국처럼 무관세로 뭐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해서 오늘 뉴시스 2024년도 8월 5일자 기사로 중국 대만산 석유 수지의 한국 산업 피해 산업부 무역위 반덤핑 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